아주 집중. 오늘 전학장이 왔어요. 전학장이 소개해볼래? 예빈. 우리 예빈이가 아주 수줍음이 많아요. 예빈이는 저기 정관대 빈자리에 가서 앉아요. 아, 그럼 다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으세요. 하이 예빈, 난 입안의 귀염둥이 리아. 나는 댕댕. 난 티늑대장. 난 차별이라고 해. 잘 부탁해. 하, 전학생 성격 인성 뭐임? 말 왜 이렇게 씹음? 야! 그만해! 얘는 우리 같은 것들이랑 못 놀아주나 보지. 야! 댕댕아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다녀왔습니다. 괜찮아. 언제나 혼자였잖아. 이번 학교에서도 혼자 잘 다닐 수 있어. 예빈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애들과 나쁘게 지냈지? 잘했다. 너는 친구를 안 만드는 게 널 살리는 길이야. 그럼 이제 우리 다듬어야지. 아, 예빈인가 뭔가 그 전학생 좀 재수없잖아? 우리 말하는 듯 다 씹고 말이야. 그치 그치? 짜증나게 오잉오잉 좀 그만해! 아, 댕댕아, 너도 짜증나지? 에? 예빈이? 아니, 난 좋던데? 뭔가 예빈이 걔한텐 기분이 좋아지는 풀내음 냄새가 나. 뭐 냄새? 댕댕아, 너 변태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 저기 예빈아, 너한테 풀내어 냄새가 계속 나는데 너 무슨 생물 키우는 거야? 너의 냄새를 맡으려고 맡은 건 아니고 그냥 보다시피 나는 강아지라서. 야, 댕댕아! 저런 이상한 애랑은 어울리지 마. 쟨 널 무시한다고. 저기 예빈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차별이가 성격은 저렇게 못돼 먹었어도 알고 보면 괜찮은 애야. 저리 꺼져줄래? 너한테서 또 난다. 풀내음. 말 시키지 마. 짜증나니까. 쟤 진짜 이상해! 쟤 진짜 이상하지 않아? 야, 진짜 이상하지? 호잉? 이상한 건? 네 얼굴 호잉? 아, 진짜 정상이 좀 해! 역시 후식으론 내 점이지! 이게 나의 삶의 이유! 친해지는데 또 장난만한 게 없지. 깜짝 놀래켜야겠다. 살금. 예빈아! 야! 깜짝이야. 넌 댕댕이? 내 이름은 댕댕이. 머리가 날
건들지 마. 머리 위에 새싹이? 야야! 예빈아! 괜찮아? 너니? 우리 예빈이한테 손댄 게? 아, 그게 전 그냥 뒤에서 장난으로 놀래켰는데 그게 머리에 갑자기 새싹이 돋더니. 여긴 어디지? 양호실? 어? 딸, 엄마가 다른 애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지? 저 정말 아무랑도 안 어울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시 이사 갈 테니까 전학 준비할 줄 알아. 엄마. 어? 너 한쪽 볼이 설마 우리 엄마한테 맞은 거야? 괜찮아.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봐. 그 몸은 전 괜찮아? 네가 신경 쓸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 엄마가 왜 너보고 다른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건... 혹시 너 머리에 있는 풀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풀? 설마... 사실 난 희귀병을 앓고 있어. 그 어떤 의사도 원인을 모른대. 뭐? 난 다른 사람의 신체가 내 몸에 닿으면 몸에서 꽃이 피어나. 그럴 때 너무 머리가 아프고 지금처럼 쓰러져. 그래서 엄마가 걱정돼서 날 보호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아깐 꽃이 아니라 새싹이었는데? 근데 그 새싹을 계속 방치하거나 심하게 다른 사람과 닿으면 검은색 꽃이 피어나서 내가 점점 죽게 되거든. 세상에.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이 시간부로 날 아는 척하지 마. 친하게 지내려고도 하지 마. 내가 외롭고 혼자여야 난 살 수 있단 말이야. 난 아직 죽기 싫어. 난 내 꿈이 있거든. 아니! 내 친구들은 다 착한 친구들이라 이야기하면 다들 안 건들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냥 이대로 다시 지내면 너 많이 외로울 거잖아. 야! 왜 울어? 그래서 할 말이 뭔데? 그게 있잖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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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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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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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 내가 가서 말해볼게. 야 텃밭, 너 꽃이 몸에서 자라나는 게 진짜야?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나 이럴 줄 알고 내가 상추씨앗 집에서 가져왔어. 내가 바로 뽑아서 쌈에 싸먹게. 저기... 지금까지 오해해서 미안해. 너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지 몰랐어. 정말 미안. 이쁜이, 괜찮아?
예빈이가 안 오지. 약속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전화 걸어볼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댕댕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 오늘은 뭐 입지? 이쁜 옷, 이쁜 옷. 오늘은 꼭 댕댕이한테. 예빈아, 너 엄마가 친구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장난 같아? 지금도 친구 만나려고 가려고? 엄마, 전 괜찮아요. 애들도 다 잘 대해주고. 그러다가 애들이 네가 싫어지면 악심을 품고 너한테 손이라도 대면 어쩌려고 그러니? 안 그래요. 그리고 댕댕이는 듣기 싫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앞으로 평생 쭉 외출 금지야. 학교도 때려쳐. 홈스쿨링 하면 되니까. 엄마, 비켜주세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 엄마는 왜 이렇게 절 못 믿으세요?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엄마 널 지키는 거야. 싫어! 갈 거야! 안 돼! 비키란 말이에요! 안 돼, 예빈아! 손 대면 안 돼! 예빈아! 나갈 거라고요! 안 돼, 예빈아! 엄마한테 손을 대면!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예빈아! 검은색 꽃이! 여기 근처가 예빈이 집이라고 했는데, 어? 검은색 꽃이? 예빈아! 있었구나. 어, 댕댕아? 너 머리에 검은색 꽃. 무슨 일이 있었어? 너와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문을 막아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럼 넌 이제 곧 죽겠지.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 혹시 모르잖아. 그 아무 일 없을 수도 있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검은색 꽃이 핀 적이 있었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난 내가 정말 죽어가는 걸 느꼈어. 의사나 엄마가 이 꽃을 꽃가나 자르려고 해도 절대 뜯어지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보기 위해 일하다가 아빠가 뛰어오셨는데 그때 아빠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볼에 뽀뽀를 해주셨어. 그리고 감쪽같이 아픈 게 사라졌었어. 눈뜨니 더 이상 꽃도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행복했었어. 그러다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다시 몸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 지금 검은 꽃이 핀 것도 이제 더 이상 날 사랑하는 아빠가 없으니까 없을 수 없어. 난 아마 죽을 거야. 예빈아, 어차피 죽을 거니까 댕댕아 지금 말할래. 댕댕아, 내가 널 좋아해. 엄청 엄청 많이. 사실 이 병만 어떻게든 완치되면 난 외국으로 내 꿈을 위해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여자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신가론을 열고 그곳에 댕댕이 널 초대해서 너한테 고백하려고 했어. 아니 바보야, 너랑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했었다고 댕댕아. 나 없이도 행복해야 돼. 진짜 진짜 고마워.
어? 어? 예빈아! 너 머리에 꽃이 바뀌었어!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야. 고마워 댕댕아, 너 덕분이야. 예빈이가 외국으로 식물 유학 공부를 떠났다고 해요. 인사를 못하고 가서 많이 자기도 아쉽다고 하던데. 아! 그리고 댕댕아, 저기 창문에 있는 화분 예빈이가 너한테 꼭 전달해달라고 하다 보냐? 그럼 다들 수업 잘 받고. 우리 꼭 다시 보자 예빈아. 응? 어? 어 이거 민들레잖아. 아 예빈이가 말도 없이 가서 섭섭했는데 아 너한테만 민들레 선물하고. 아 근데 댕댕아 너 어? 민들레 꽃말이 뭔지 알아? 뭔데? 저렇게 노란 민들레는 고마운 마음과 행복을 뜻하고. 아 근데 민들레가 만약에 홀씨가 되면 이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나봐. 어? 그래서 떠난 건가? 홀씨가 피어나서? 어쨌든 이건 노란 민들레네. 너한테 고마운 게 있나 보다. 고마워 예빈아.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대님, 한기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